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뭐 성경 봉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세요. 죄인들을 용납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이런 표현까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죄 자체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누가 13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망해. 예수님 말씀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18명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신 예수님이세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센세이션했어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00년간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난 거예요. 이 광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여드는 종교 지도자들, 이 높으신 양반들 보고 세례요한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광야 뭐 편안한 곳 없지만 그래도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를 할까요? 지금 주제도 회개잖아요. 그죠?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의 찬양소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뒤, 계시록 4장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소리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복잡하게 물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구절은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거룩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히면 죄로 얼룩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손대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셔느니라.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는데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시키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 죄인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되게 심플하시다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군대 수가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첨단이냐, 이거 하나님 앞에 관심밖에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전력과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거 생각 안 하세요. 관심 안 두세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애굽의 최첨단 병거들이 군대들이 추격을 하는데 모세 못 죽여요. 여러분 가나안 성이 높잖아요. 아낙 자손들 있잖아요. 전략이 있잖아요. 전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군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았고 40년 광야 떠돌이 생활했고 종교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무기 없어요.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성 무너뜨릴 도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개인이 골리앗 앞에 큰소리 친 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자기는 칼도 없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내가 네 목을 벨 거야.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몰매를 날렸는데 전신 무장한 골리앗 이 얼굴은 열어놨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탄유리가 없으니까 이 이마를 맞추잖아요. 이 맞추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도 기적입니다. 돌은 사람의 팔힘으로 아무리 세게 던져봐야 두개골 단단해서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총알처럼 박힐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돌 던져봐요. 밖에나 이 박힌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 전술 군대 뭐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해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심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늙어버린 모세, 입이 둔해진 모세, 가지것 하나 없는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 애집도 박살내고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끝.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무기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전략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외국에 원조 세력 붙여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딱 하나 말씀하세요. 네 병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 아, 기도는 소심해요. 밀을 포도주도에 숨어서 다작을 해요. 미디안은 엄청난 대군이에요. 아말렉 동방사람 가져왔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걸 뭔 수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달려들어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정말 심플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실제로 300명이 13만 5천 이기잖아요. 한 명이 400몇십 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시며 여러분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죠. 인생이 밑바닥 빡빡 끼죠. 끝장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 죽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 되풀이 돼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귀 따위 박살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시련들, 대적들 하나님 얼마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로막느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서 나라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온내를 통해서 구원하기 전까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군대 건드려 쳐들어서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그냥 완전히 작살내잖아요. 왜? 죄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빌이 군대 장관 시스로와 함께 쳐들어오죠. 철병과 900성.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왜? 죄 때문에.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다 마찬가지 다. 그럼 해결책은 뭐이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온니엘 사사를 보내시고 에훗 사사를 보내시고 삼갈 사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드보라 보내시고 입다 보내시고 삼손 보내시고 압돈, 돌라, 야일 이런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 정치 때문이다 헛소리예요. 세상 문화 때문이나 헛소리입니다. 뭐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문화가 이렇든 저렇든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든 말든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왕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고 누가 감히 망하게 하고 누가 감히 쭈그러지게 만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문제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계 가장 절실한 건 뭐니 뭐니도 회개 운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안으시게 하매리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WCC 합류한 거, 이 배교 집단을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건 배교죠. 배교. 미친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아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줬습니까? 무함마드가 내 죄를 해결해 줍니까? 공자가 내 죄를 처치해 줍니까? 예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존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헛소리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우린 지지한다. 공식 성명서를 낸 게 NCCK예요. 근데 이걸 내버려둬요. 왜?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데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데 왜 내버려 돼요?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많거든 자리가 많거든 돈이 있거든 수많은 단체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게 내버려도 안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열심히 싸우다가 이것 때문에 교단에서 1년 정직을 당했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건 훈장이에요. 훈장.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좀 매달려서 다름질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교회로 가셨어요. 그 교회 핵심 중직 장로님이신데 왜 그러나 했더니 저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제가 WCC가 얼마나 배교 집단인지 하도 알리니까 그걸 듣고서 자기 목사님하고 당의원들, 당의원들이 수십 명 되는 큰 교회인데 대놓고 당회 시간에 이거 탈퇴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반응이 미온적이나 그냥 교회를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여러분 죄는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왜 방치를 해요? 왜 내버려 둬요? 초원문 낭독했잖아요.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 아니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헤로세우에서 학살당한 아이들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에게 살해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사라에게 학대당한 하갈의 영이 오소서 성령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WCC 총리 주제였는데
여자 교수가 이거 발표하고서 전체 거기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립박수 쳤죠. 그거 다 배교자들입니다. 거기에 한국계 지도자들 다 있어요. 이거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예비를 찍어 눌렀죠. 정세균 씨 총리였죠.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대놓고 작정해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이 치리해야 됩니다. 징계 내려야 됩니다. 무슨 놈 안수 집사가 예배 사람 모이는 거 인원 제한을 합니까? 그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서 무슨 짓거리 저질렀습니까? 성경책 교회에다 비치하지 말아라.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찬송가 성경책 한 사람이 들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시청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사람이 누를까? 시청에는 복사기는 몇 사람이 만질까? 전철 수백만 명이 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더현대 서울 개장했을 때 제가 하도 언론에서 떠들기에 가봤어요. 연 인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갔어요. 제가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경찰이 있는지 공무원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경찰 한 명도 안 와요. 공무원 한 명도 안 와요.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는요 2년 가까이 매주 찾아와요. 매주 주일만 매주 찾아온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오고 토요일날도 오고 제가 설교할 때 경찰이 들어오다가 제가 소리 빠락빠락 지르니까 나갔어요. 50%만 드려라. 예. 20%만 드려라. 예. 여러 명만 드려라. 예. 방송 요한만 드려라. 예.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권력에 굴복해서 예비를 쉽게 내줘요? 이렇게 내줘놓고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두리무실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받으십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잖아요. 법령까지 통과가 되었잖아요. 창문 열고 기도하면 죽어요. 죽어. 그러면 30일 동안만, 1년도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아니 창문 열고 예루살렘 쪽 쳐다봐야 하나님 응답하시나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왜?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기도도 당대하게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 쪽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교회들 폐쇄당한 교회들도 있어요. 참 귀하죠? 저희 교회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었어요. 게다가 아니 우리 교회 왜 언론이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인지 YTN, KBS, SBS 모든 방송들이 예수 비전 성결교회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비전 교회 그러면은요 예수 비전 교회가 여러 개거든요. 근데 예수 비전 성결 교회 그러면 우리 교인 줄 다 알아요. 전화가 얼마나 빗받치는지 전화 받기셔서 전화기를 꺼놨어요. 꺼놨어. 자, 한번 확진자가 나왔고 언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이미지 추락시켰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압박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내부에서도 목사님 소나기는 좀 피해가지 않겠느냐고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나와서 언론까지 탔었는데 이런 게 분위기가 없지 않아 생기잖아요.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의 지상 과제야. 모여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또 모여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몇 번 폐쇄당했냐면요. 네 번 폐쇄당했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폐쇄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네 번 폐쇄당한 교회 우리 교회 말고는 없어요. 이 폐쇄 조치를 당하고 나서도 제가 예배를 계속 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감옥에 가지 않고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여섯 가지나 있다고 도대체 그 여섯 가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천재적인 뭐래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옥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 안 갑니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의 생각해서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감옥 갈래요. 감염병 예방법, 교회 폐쇄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감옥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이거 예배권 때문에 감옥 한번 갔다면은 자그마한 훈장 하나 생기는 건데. 여러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전광훈 집단하고 싸워요. 아주 아주 그냥 목을 메고 싸워요. 이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에 매일 쳐들어와가지고 피켓 걸어놨어요. 간첩 안의환 국정원 뭐하냐 잡아가라. 저보고 간첩이래 간첩. 이 얘기를요 진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저보고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대요. 음란 블로그 운영했대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그래서 한 번 떠들 때마다 벌금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또 떠들어대니까 판사가 또 벌금 200만 한 번 떠들 때 제가 다 일일이 못했어요. 우리 이동 회장님이 데리고 있는 변호사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저쪽이 계속 다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막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광훈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전광훈 쪽에 호감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싸우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 싸우는 거 싫다 하면서 또 빠져나가요. 이래서요, 60에서 70명 정도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속상하죠. 눈물 나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봐요.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 성도 보고 빤스 내려 자자. 그래서 오케이 하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2000년 만에 성경 풀어낸 거 나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두 개라고 하면 두 개다. 내 앞에 쪼개잖아. 하나 앞에 쪼개지면 안 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참 민망한데 예배는 섹스다. 하나님과 오르가즘을 느껴야 된다. 설교 전에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미친 소리 있잖아요. 내가 기관차다. 내가 몰고 가는 기관차에 타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의 열차에서 내린 거다. 구원 못 받는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전광훈 따위 한 인간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 망가뜨리고 전도 엉망되게 만들고 이미지 추락시키고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침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지금 2년가량 지금 싸워가고 있는데 근데 확신은 있어요. 다윗처럼 골리앗이 세력이 크지만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 말씀 편에 선 사람 진리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많은데 요즘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 합리화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내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감싸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어긋난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 중에 구원하시듯이 또 수많은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듯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가 왜 가치가 있느냐? 회개잖아요. 개혁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한 군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만 2천 명일 때 나가 싸워라 그러죠. 그거를 만 명으로 줄여버리고 그것을 300명으로 줄여버리고 이 300명 통해서 13만 5천 이기게 하시고 나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300명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다윗 같은 힘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에 되게 달라고 회개의 영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한국에 바로 세우는데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